고인의 투자 전략, 오늘 분위기가 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호석 전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석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차장은 한국 타이어 앤 터크놀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아비코 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청담 글로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에 한미 반도체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텔레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흐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매울 줄 알았던 FMC에 대한 FMC가 좀 덜 매웠던 반응이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앵커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긴축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긴축 불안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을 이끌어가는 두 축인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에서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라야 하는데 생각보다 덜 올랐던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되돌리고 있는 구간이다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조정 후에 한 최근 이틀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등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빠르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2,300포인트, 이제 2,400포인트가 되겠죠. 2,400포인트 회복세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좀 그 외에 또 개별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로봇과 드론이 좀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설비 침투율이 늘어나면서 산업용 로봇 시장이 커진다든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중국과 관련 중국산 드론의 정부 구매를 금지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내용 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드론 관련주, 로봇 관련주 관심 가질 필요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실적입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있을 재발할 리스크에도 리스크 또한 방지할 수 있는 뭐 좋은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반등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했었던 외국인이 어제는 매수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금액 자체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상승폭이 좀 크긴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게 올라오면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 좀 눌림, 장중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은 있겠지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강보합권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V자 반등에 들어간다,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질 만큼 아주 많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낙폭을 과하게 만들었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적으로 끌고 가고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안정적인 수급과 반등이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 수준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4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2,400도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환율과 유가와 미국의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
심리가 좀 내려왔고 환율이나 유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 안전한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 시장이 2,400포인트 부근에서 2,400포인트까지 한 번에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이제 2,400포인트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연말까지는 지난 한 달보다는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2,400선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실적 기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3,964억에서 전년 대비 1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약 5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건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판가 상승분이 좀 반영된 부분, 그다음에 투입 원가 자체가 좀 낮아져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 추세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연말까지 투입 원가 하락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수익성 호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매출에 관해서도 북미 유통 재고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 사계절 타이어 같은 경우가 판매 호조가 뛰고 있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북미나 유럽의 이제 점유율 확대가 되면서 계절적 성수기, 겨울이죠.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계절적 성수기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에도 좋았고 4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그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매물을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이라기보다 지금 매물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대략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물대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볼 때 HBM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HBM이 부각되기 이전에는 DDR5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DDR5의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DDR5 같은 경우는 전력반도체가 탑재가 되는데 그 전력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메탈 파워 인덕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항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DDR4에는 DDR4에서 나왔었던 매출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DR5에서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채택이 돼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비코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에 대한 뭐 삼성전자에서의 생산 확대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아비코전자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이 DDR5 생산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 시장에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아비코전자도 있고요. 심텍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수동소자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하고 있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비코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DDR5 생산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아비코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